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광주에서의 8차 세미나에 이어 보수 혁신의 대장정의 일환으로 대전에서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을 주제로 9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. 충남 청양 출신으로 인천 동구 미추홀을 국회의원 5선 당선인인 윤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4.10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맡을 예정이며 김수현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신수용 전 대전일보 사장, 김영은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, 이수봉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,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. 국민의 소리 TV 김유아였습니다.